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의대 산하 병원 네 곳의 교수들이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끝내 환자 곁을 떠났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입니다. 근거 없는 증원 정책 원점에서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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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서울대병원 전공의들과 서울의대생들이 교수들과 한자리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과 보람의병원 등 서울의대 산하 병원 네 곳이 오늘부터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시작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재논의, 이를 위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주 진료 규모를 줄이거나 취소하며 집단 휴진에 참여한 교수는 532명. 위중증, 응급 환자를 제외한 진료와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1주에서 4주까지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교수 1,400명 가운데 교육 연구만 담당하는 교수를 제외한 967명의 55%에 달합니다.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 역시 400분가량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90%의 지지 또는 동참의 의지를 밝혀주셨고요. 정치권의 뒤늦은 중재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김영태 서울대 병원장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접촉은 어제 했는데 전공의들은 뭐 원칙을 많이 주장하고 만나는 걸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내일은 서울대병원 외에도 세브란스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 교수단체가 모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합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환자들에게 또다시 고통과 불안,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휴진을 무기로 삼는 의사들을 도와줄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렇게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 이상이 진료를 중단하면서 신규 외래 진료나 수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혼란은 없었는지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서영 기자, 평소에는 거기가 환자가 늘 많은 곳인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이곳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을 종일 취재했는데요. 외래 진료과들이 환자를 받는 곳도 많았지만 혈액암센터 등 일부 특수진료부서들은 텅 비어있기도 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60%대였던 수술실 평균 가동률은 오늘 휴진 이후 3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외래의 경우엔 사전에 진료나 검사를 변경했다고는 하지만 헛걸음을 한 환자나 보호자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과 타과 의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서 잡아주질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때문에 사임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됐다고 엊그제 문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집단 휴진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가 더 막막하고 두렵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응급실에 또 중증 환자만 받는다고 하니까 좀 되게 허망해요. 서울대병원 말고 다른 큰 병원들, 소위 빅5 대형 병원들로 휴진이 확산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송 기자, 교수단체 내부에서 이 생각보다 휴진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는데 실제로 뭔가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오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 휴진 선언 집회 뒤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진료만 조정한 것이고 무기한 휴진은 아니라고 했는데 곧바로 비대위 측이 사실과 다르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기약 없는 진료 중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다 혼선을 빚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빅5 대형 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움직임은 점차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예고대로 27일에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고요.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
단호한 대응 같은 표현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바뀌는 게 없는 사이 내일부터가 더 큰일입니다. 오늘부터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들은 물론 동네 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전국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인데요. 병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의 한 의원급 동네병원에 붙은 휴진 안내문입니다.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분노한다며 내일 진료를 중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원의와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동네 병의원의 사전 휴진 신고율은 4%대에 그쳤지만 의협은 자체 투표에서 73.5%가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거죠. 어느 직장에서 정원의 65%를 매년 증원시킨다고 하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전 진료만 본 뒤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지역 의사들도 적지 않아 실제 휴진 규모는 신고율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뒤 어제 새벽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사업자 단체인 의사협회가 SNS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휴진 기간 문을 연 병원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과 구급상황관리센터 11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 포털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국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은 정상 운영되며 중증 질환자에 대해선 오늘부터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당직기관이 24시간 대비하는 순환 당직제가 실시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의사 천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에 대해 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의정 갈등과는 무관하다지만 의사 전면 휴진을 하루 앞두고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나서면서 사실상 경찰까지 의료계 전반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경찰은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기네 회사 약을 쓰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현금, 골프 접대나 선물 등 이른바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입니다.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 같은 혐의로 확인이 필요한 의사가 1,000명이 넘는다고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로 입건된 의사가 14명인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조 청장은 이어 구조적 문제로 의심돼 세무당국과 협의해 다른 제약회사로의 수사 확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 의사가 작은 병원은 물론 대형 병원에도 있다며 이른바 빅5 병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다양하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1,000명이 다 입건될 수도 있다면서 청장이 다수 기자들 앞에서 말할 수준이면 어느 정도 확인된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인 조 청장은 의정 갈등 초기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왔습니다. 일부 의협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기존부터 하던 수사라며 의정 갈등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전면 휴진하기로 한 전날 경찰이 또다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국민들과 이간질시키려고 지금 이 사태를 정상화하자고 노력하는 의사들을 때려잡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경찰은 내일 예정된 의사 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도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 등장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도를 10배 높게 봤다는 거죠.
그럼 배우자로서의 노소영 관장 기여도도 법원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설마 법원이 그런 계산 잘못했을까 싶은데 재판부가 실제로 판결문을 고쳐줬고 다만 결론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판결 1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자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천여억 원 재산 분할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핵심은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K 주식의 모태인 옛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계산이 틀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는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는 100원, 그리고 SK CNC로 이름을 바꿔 상장한 2009년에는 3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부친의 기여는 12.5배, 최 회장 본인은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1998년 주가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친의 기여는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은 35.6배로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최 회장 자신이 자수성가형 사업가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몫이 많다는 논리를 펴는 셈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더 낮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고치는 문제는 아니고 뼈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직후 판결문을 고쳐 양측 변호인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오류로 보고 결론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도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전히 SK CNC 주식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최 회장 측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계산 문제는 판결의 전제가 된 심각한 오류인 만큼 단순 수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특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정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공지됐고 최태원 회장이 깜짝 등장했죠. 최 회장 개인의 이혼 소송에 재계서열 2위의 대기업이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발표를 맡은 SK 임원이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경계시원 위원장 이혜원입니다. 갑자기 주변이 소란해집니다.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겁니다. SK 임직원들마저 당황한 사이 최 회장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SK그룹을 대표하는 조직, SK 수펙스 추구협의회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해당 판결로 인해 SK가 비자금이나 정권의 후광을 입어 성장했다는 식으로 그룹의 역사를 부정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이 상속받은 유산을 강조하며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려는 재판 전략으로 보이는데 SK를 재계서열 2위로 키운 그룹 총수의 입장으로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인 소송, 그것도 1조 3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 분할을 문제 삼아 그룹 전체가 대응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엄격히 법인의 문제, 개인의 문제는 분리시켜 봐야 되고 우리 재벌 총수 일가들이 소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장악하는 상당히 잘못된 그 지배구조에서 나오는
황제 경영 이런 인식에서 나오는.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2년 넘게 유지해온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는데요.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40원쯤 기름값을 더 내야 합니다. 유류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는 하는데 부담은 늘게 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648.82원.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40원가량 더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달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지금보다 리터당 41원 오른 656원, 경유는 38원 오른 407원으로 오릅니다. 기름값이 최근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세금 수입이 줄어든 걸 고려해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시작돼 2년 넘게 지속돼 왔습니다.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차량 이용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기름이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거의 뭐 몇천 원 정도 더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전이 생업인 기사들에겐 30원, 40원씩 오르는 기름값은 큰 부담입니다. 체감이 더 심각하게 올라가는 거죠. 전에도 늘 때마다 기름비 부담이 상당한데 10원 가지고도 싼 데 찾으러 다니는데. 또 지난주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기름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우려입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시기는 8월 말까지 물가 동향을 살핀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렇게 당장 기름값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은 커지게 됐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인하 같은 감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세금을 낮추겠다 언급한 가운데 야권은 지금이 부자 감세를 할 때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 사실상 폐지하고 현재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중과세 문제를 좀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논의에 있어서 상속세도 이제 우리가 손을 보아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론까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금을 깎아주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자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안 중에 하나일 뿐이며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역시 구체적인 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담길 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제 개편의 신호탄으로 봐달라며 앞으로 감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지율이 답보 중인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 중산층을 공략하고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인 걸로 보입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56조의 세수 부족을 겪고도 부자 감세에 나서는 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세수 결손이 생겨 곳간이 마를 때는 감세를 지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십시오.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민생과 서민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감세를 추진해도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만큼
세제 개편 이슈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아직 공석인 가운데 여야가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을 통해 여당 없이 입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대화를 해보자며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모았습니다. 민주당이 11명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 본회의 직전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공식 대화가 재개된 겁니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의원을 접지지는 못했고 내일부터 우리 양당 원내 수석들 간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이 열흘 넘은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은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겐 18개 위원회 독식은 안 된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여야 모두를 압박했습니다. 조속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여야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많습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중 한 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 한 주를 남기고 이번 주 중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권 단독으로 꾸린 상임위에서 여당 없이 입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최상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고 오는 21일 입법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을 불러 직접 질의를 벌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방어를 위해서라도 상임위에 나오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이자 입법폭력이라고 반발하며 의사일정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이번 주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진 아직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검찰과 언론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 이어 오늘 다시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이것이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을 동원해 방탄에 나서지 말고 재판을 받고 억울함을 씻으라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끝날 무렵 이재명 대표가 돌연 취재진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북한 전문가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식도 없이 북한에 돈을 약속했다는 건데 이 전 부지사가 바보냐며 검찰 수사와 1심 판결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판단은 역사와 국민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억 주기로 했는데 쌍방울 네가 대신 내라 그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의 실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김 회장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바꿨고 대북 브로커도 쌍방울 측 금품을 받고 증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당 대표를 지키려고 국회를 장악한 게 정상적인 모습이냐며 언론을 윽박지르지 말고 떳떳하게 재판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공문 누가 승인을 했습니까? 야당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는 건 사상 초유라며 진행 중인 위증교사 재판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자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담긴 대화 녹음을 재생한 겁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면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며 검찰의 대리인이냐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 속초의 최고 기온이 34도를 기록하는 등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모레는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올여름 장마의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기후환경팀 차현진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와 팔토시, 양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너무 뜨겁고 정말 이렇게 살이 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때이른 더위에 나무 그늘은 문전성시고 아이들은 시원한 물줄기에 온몸을 맡깁니다. 오후 3시, 저는 지금 청계천에 나와 있는데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이곳 종로구의 한낮 기온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좀 많이 힘들 만큼 더웠는데 네. 여기 밝은 거 보니까 네.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강원 속초의 최고 기온은 34.1도. 서울과 대구, 경기 이천 등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한 햇볕 탓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위는 강도를 더해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큽니다. 모레엔 제주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중국 남부 내륙까지 길게 이어진 비구름대. 장마철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입니다. 이 띠가 19일 밤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24일 오전까지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만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남쪽 먼바다에 자리 잡고 있고 중국 남부의 고온 다습한 공기도 상해 부근에 머물고 있어 장마전선이 한반도 남부지방에 다다를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평형 기준 제주 장마 시작은 6월 19일로 올해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23일, 중부지방은 25일 시작인데 올해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7월과 8월 비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이 내릴 확률을 8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검사 시절에는 여성 접객원이 있는 술집에서 단속 경찰과 시비를 벌이고 검찰을 나와서는 장관에게 할복 얘기와 함께 일본도를 보내고 누구 얘길까요?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회 여러 전력이 드러나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단체와 기자들에게 인권 장사치, 쓰레기 기사를 쓴다와 같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게 인권단체들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술집의 경찰과 취재진이 들이닥치자 남성 손님들과 여성 접객원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 1990년 밀실 영업 단속에 나선 경찰과 동행 취재에 나선 KBS 취재진에 포착된 손님은 검사들이었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경찰 신분증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시비가 붙었는데 부산지검 김용원 검사도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김 검사는 이 사건으로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는 2년 뒤 변호사로 개업해 책을 내면서 당시 상황을 괴한들이 쳐들어와 무비카메라로 찍어대기 시작했다며 경찰과 취재진을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999년엔 한일 어업협상이 실패했다며 당시 해수부 장관에게 65cm짜리 일본도를 보내며 할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인권위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했습니다. 추천위 측은 김 상임위원의 이 같은 이력을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자조서 내용 바탕을 하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돈이 산 것들만 써놨죠. 김용원 상임위원은 최근에도 인권위 회의를 방청하러 온 기자와 인권단체에 기레기가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인권 장사치가 회의 내용을 왜곡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3월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발언해 여성단체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기본적인 윤리 태도 이런 게 없는 사람인데 과연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매우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 상임위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술집에서 여성 접객원들이 몇 명 앉아 술 시중 드는 게 무슨 단속 대상이냐며 술집 사건 이후 수사 잘했다고 해외 연수도 하고 다음에 승진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장사치 발언 등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비단결 같은 소리, 위선적인 소리만 하는 게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인권단체 58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김용원 상임위원의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구에 알리겠다며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언제부턴가 문해력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 5명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지명위원 2명만으로 10달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5인 합의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방통위법 개정에 나섰는데 반대하는 여당 의원이 갑자기 민주당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해 문해력 얘기가 불거진 겁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휴일인 어제 중대 사안을 알리겠다며 국회에 나와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 10달 가까이 파행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른바 2인 체제에 대해 그는 민주당도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의총을 통해서 찬성한 것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보면 방통위 회의에 필요한 출석 위원 수 규정이 없다는 한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명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 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자고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능이란 표현만 쏙 뽑아내서 이를 합법하다라고 본인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미 사법부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 논란을 흐리기 위해 무리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입법을 주업무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일이고 정파적 목적에 눈이 멀어 수치심조차 던져버린 행위로 보입니다. 이상휘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문구 자체에 가능하다고 나왔으니 위법이 아니란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재작년 경찰 핵심 요직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자리에 80년대 운동권 사찰에 밀정으로 활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죠. 그러자 이 인사는 과거 행적이 언론에 무단 유출됐다며 고발을 했고 2년이나 흐른 지난주 경찰은 관련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밀정 의혹을 보도했던 MBC 등 언론사 기자들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특수학변자 활용 결과 보고 28사단 82연대 13중대 소속인 성균관대학생 김순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2022년 MBC는 김순호 전 행안부 경찰국장의 프락치 활동 내용이 담긴 보안사령부 문서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M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김 전 국장이 밀정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극구 부인했고 지난해엔 자료 유출자를 찾아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약 2년이 흐른 뒤 경찰은 지난 12일 밀정 의혹 제기에 연관된 혐의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연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는 그 전환자료 자체 본 적도 없고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했던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문화재 자료라든가 회의 자료 일체를 가져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찰로 보고.
특히 경찰은 컴퓨터 6대를 뒤져보는 과정에서 의혹을 보도한 MBC와 경향신문 소속 기자 개인의 이름은 물론 기자, 한겨레, 경향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국가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았고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재하고 하는 일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까지 된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일반 민간인은 공무상 비밀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거든요. 애당초 인사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를 강제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순우 씨는 경찰국장에 이어 경찰 대학장으로 영전한 뒤 정년 퇴임했습니다. 조지우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찾는 과정일 뿐이라며 시민단체나 기자가 수사 대상이 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위원장이 김 씨를 인터뷰한 뒤 책값으로 거액을 받고 대선 직전 인터뷰를 조작해 뉴스타파에 내보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는 검찰이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재작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알선업자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씨와 나눈 인터뷰가 근거였습니다. 인터뷰 무렵 신 전 위원은 김 씨에게 재벌가 혼맥 지도 등을 담은 책값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 쪽으로 화살을 돌리려고 거액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수사 착수 9개월 만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지속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의원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는 앞서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내고 의도적 허위보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며 둘 사이 금전거래도 사적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명백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자기 상관의 명예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지금 사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입을 틀어막기 위한 그런 정치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인데다 언론의 검증 보도를 문제 삼은 만큼 하명수사,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법원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언론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향방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군에서 전역하고 취업해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는 20대 청년이 그 사이에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다 불법 유턴하는 택시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 도로를 달리는 택시가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유턴을 시도하는 사이 그 차선을 통해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택시 조수석 문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20대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의 불법 유턴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살 최태훈 씨. 한 건에 3,500원 하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안타깝죠. 나이도 어린데 열심히 살다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니까.
8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간 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구직 중인 형을 대신해 배달 대행으로 돈을 벌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사업체에 취직해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돈을 빨리 모아서 빨리 우리 집을 어떻게든 좀 집 하나 사가지고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녁 하자마자 정말 일만 열심히 하던. 최 씨의 유족은 택시기사가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며 불법 유턴 사망 사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60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불꽃놀이를 하는 것, 사실 불법입니다. 하지만 노는 걸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건데요. 그러는 사이 출처가 불분명한 폭죽까지 팔리고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해수욕장. 밤더위를 식히려 바다의 발을 찰박거리는 피서객 위로 빨간 불꽃이 솟구칩니다. 어두운 바다 수면을 향해 불꽃을 쏘는 사람도 있고 모래사장 방향으로 쉴 새 없이 쏘는 사람도 있는데 불꽃이 수평 방향으로 가다 터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는 바다니까는 많으니까 사람들 많으니까는 위험할 수도 있어가지고. 밤바다를 산책하러 온 사람들은 머리 위에서 터지는 불꽃과 모래 위에서 피어오르는 화약 연기가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냄새 많이 나고 이거 벚꽃 수확기를 떨어갈라 했어.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여름밤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사실 불법입니다. 해수욕장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는 불꽃놀이는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놀러온 관광객을 단속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체로 손에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계도 차원으로 거의 그치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이게 아마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하는 걸로. 그러나 지자체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외면한 사이 인근 상점에서는 제품 정보를 담은 바코드도 없는 불꽃놀이 폭죽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현금이나 대여점만 되거든. 코드 없어요. 때이른 무더위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는 상황. 불꽃놀이 관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도심 상가 건물과 대학교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 범죄 소식들 전해드렸었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불법 촬영 범죄는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가는 카페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카페. 한 남성이 접착 테이프를 빌리더니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남녀가 함께 쓰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잠시 뒤 나온 남성은 화장실 옆 좌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30분쯤 뒤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서 변기를 비추던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부근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움직입니다. 이 남성은 카운터에 있던 직원의 손목을 낚아채 카메라를 뺏은 뒤 달아났습니다. 도주했던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시각 다시 카페에 나타났다 붙잡혔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40대 남성은 올해 들어 카페를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에도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20일 전에 뭐가 새카맣게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카메라인 줄 모르고 세면대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그게 없어졌어요. 남성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팅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곳은 군사 분계선에서 약 5km 떨어진 인천 강화도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주 이곳에 난 불로 이렇게 부러지고 또 불에 타담한 나뭇가지들이 한데에 모여 있습니다. 최근 강화도 지역에선 이렇게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화재 현장에서 풍선 잔해도 발견되면서 이 북한 오물풍선 때문에 불이 난 건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산불이 난 건 북한이 4차 오물 풍선을 날린 다음 날인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몇 시간 전엔 산불이 난 근처의 마을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져 불이 났습니다. 오물 풍선이 떨어져 불이 났던 곳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검게 그을려 있는데 바로 옆에 민가가 있고 또 가스통도 나와 있어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풍선은 터져 있었고 거기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연기가 나다가 얘가 갑자기 퍽 하면서 불이 그냥 붙어서. 불이 난 걸 목격한 주민은 근처 산불도 오물 풍선 때문이 아닌지 걱정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게 탔잖아요. 산불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실제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9일과 이튿날인 10일, 인천 강화도에선 3건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비 온 직후여서 불이 크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지붕에 나오다 떨어지면 큰일 난 거죠.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래도 나은 거죠.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산불이 일어난 세 곳에서 모두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물 풍선과 화재의 관련성은 아직 밝히지 못했다며 화재 원인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군과 소방도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집 근처 떨어지면은 진짜 큰 피해인데 참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주민 한 사람으로서. 바로 간다 김지성입니다.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탄 탑승객들이 30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중에서 180도 뒤집힌 기구가 그대로 멈추자 탑승객들은 극도의 공포로 구토를 하거나 기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놀이기구 사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철 기자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입니다. 28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좌우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더니 공중에 멈춰서서 360도 회전합니다. 그런데 멀쩡히 움직이던 놀이기구가 180도 뒤집히는 구간에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린 신세가 된 탑승객들은 구조를 요청합니다. This isn't supposed to be upside down like this. It's been like that for like already 2 to 3 minutes. I feel bad for them because all the power shut off. 목격자들이 황급히 911에 신고했지만 구조가 완료된 건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울면서 공포를 호소하거나 구토와 기절 증상까지 보인 탑승객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원통형 철로를 뱅글뱅글 도는 롤러코스터가 공중에서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시속 150km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의 철로 기둥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섬찟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I look up and I see a light through the pole. 놀이기구 사고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놀이기구가 통째로 추락하거나 부러져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롤러코스터가 철로를 탈선해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 놀이기구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지는 추세인 만큼 안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뽑게 될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 치러집니다.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벌써부터 총선 패배 책임자가 다시 당권을 잡는 게 맞느냐는 견제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한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일정에 돌입합니다. 4주간 선거운동 뒤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와 지도부를 뽑습니다. 민심과 당심 모두 선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당대회 나가냐 안 나가냐 문제는 지나간 이슈고 당대표 나와라 라는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안철수 의원만이 당권투쟁은 자신의 소명이 아니라며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다른 주자들은 저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두 달째 전국을 돌며 세미나를 통해 당 쇄신 목소리를 내왔고 최상병 특검법 찬성 등 현안마다 입장을 밝혀온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도 당대표 도전을 시사하며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소임이지 친윤계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대세론에 대한 견제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장이 국회인데 원외 대표는 어려울 거다. 또 총선 패배로 사퇴한 분이 다시 나올 거면 뭣하러 사퇴했냐는 겁니다. 그걸 예.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네,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도 사퇴 없이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쯤 연임 도전을 선언할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전남 여수에서는 한 식당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손님은 없었지만 식당 주인이 다쳤는데요. 60대 후반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에 정차한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더니 운전석으로 옮겨 탑니다. 이후 차량이 살짝 뒤로 움직이더니 그대로 달려 앞에 있던 식당을 뚫고 들어갑니다. 박으면서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어요. 엄청 놀랐죠. 난... 오늘 오후 2시 15분쯤 60대 후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남 여수의 한 식당을 들이받았습니다. 식당에 손님은 없었지만 70대 식당 주인이 머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가게 안으로 돌진하면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저로 돌진하더라고. 경찰은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로에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운전 미숙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삭발로 의지를 다진 우상혁 선수가 최종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경쟁자들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지만 세 번째 올림픽을 향한 자신감은 여전합니다. 박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리올림픽이 39일 남은 오늘 양손에 큰 짐을 든 우상혁이 일찌감치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파리에서 뵙겠습니다. 체코에서 한 달간 전지훈련을 계획 중인 우상혁은 이후 유럽 대회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뒤 우리 선수단의 프랑스 현지 캠프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하겠다는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이용하는 게 오히려 좋은 부분이잖아요. 현지 가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봐요. 시차 적응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컨디셔닝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까지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상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쟁자들의 기록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2m 37을 넘어선 이탈리아 탐베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탐베리는 1위가 되자 부상당한 척 관중을 속인 뒤 신발에서 스프링을 꺼내는 엉뚱한 퍼포먼스로 여유를 과시하기도 했는데 우상혁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올림픽 때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무리 뭐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올림픽 때 퍼포먼스를 내는 게 제일 우선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4위로 끝난 도쿄올림픽 직후부터 파리올림픽만 기다렸다는 우상혁. 매일 아침 삭발로 잡념을 버리면서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오로지 금메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갖고 다니해요. 잘 뛸 때까지 길을 생각하지 말자, 상혁아.
1cm라도 뛰어보고 싶은 의지가 담긴 뭐 행동이니까요. 매일같이 밀면서 뛸 생각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최근 프로야구에서 수비에 주로 방해를 놓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KBO가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롯데 황성빈의 시즌 첫 도루 실패 장면입니다. 3루수의 무릎에 손이 막혀 주루 방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황성빈 선수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서호철 선수가 이제 베이스를 뭐 막고 있었다. 지금은 타이밍상으로는 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주루방에는 비디오 판독 대상도 아니어서 판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비슷한 상황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두산 이유찬이 도루를 시도하다 유격수에 막힌 상황. 이루심은 주루방의 판정을 잘 내렸는데 주심이 단순한 아웃세이프 상황으로 착각해 비디오 판독 후 아웃으로 바뀌었죠.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KBO는 주루방해를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자의 진로가 수비에 막히는 상황에서 주루방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청이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시간 혈투 끝에 2년 연속 태극마크를 지켜냈습니다. 내년 세계선수권과 동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를 향한 마지막 관문. 태극마크를 지키려는 5G 경기도청과 예선 1위 춘천시청이 결승에서 만났는데요. 춘천시청이 정확한 드로우로 기선을 제압하자 경기도청은 자기 스톤을 먼저 맞히는 환상적인 투구로 단숨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0엔드까지 1진 1퇴를 거듭한 양팀. 결국 5-5 동점으로 엑스트라엔드에 돌입했는데요. 경기도청이 마지막 투구에서 상대 스톤을 쳐내고 간발의 차이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3시간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결국 2년 연속 태극마크를 지켜낸 경기도청은 내년 2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과 3월 세계선수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앞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창단 2년차 의성군청이 웃었습니다. 스킵 이재범의 신들린 투구가 빛났는데요. 승리가 확정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첫 태극마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네, 길을 걷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햇볕을 가리게 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모습은 오늘날 서울인데요. 햇볕만 아니면 마치 비가 오는 풍경 같습니다. 여기저기 우산과 양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비가 아니라 햇볕을 피하고 있는 건데요. 또 부채로도 맞고 스카프로도 온몸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구름이 좀 끼었는데요. 내일은 구름이 거의 없는 날씨라 볕이 더 강하겠습니다. 경기 동부를 비롯한 남부지방 곳곳에는 다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로 오늘보다 더워지겠고요. 특히 수요일인 모레는 35도까지 치솟아 또다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종일 맑겠습니다. 새벽 사이 중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 24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가 3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제주를 중심으로는 수요일 밤부터 내내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주 후반까지도 32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오리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